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1권 마탄의 사수 김기춘 검사의 신문 문세광 사건 수사 책임자가 되는 정보부 이용택 수사국장은 8월 15일 새벽에 골프장으로 가기 위하여 일어났다. 잠자리에 있던 아내도 일어나더니 꿈이 이상합니다. 앉아서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라고 했다. 꿈 이야기가 심상치 않았다. 유교사가 소복을 입고 한 소녀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더란 것이었다. 유교사가 소복을 입었다면 박 대통령이 죽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이 국장은 골프 약속을 취소하고 남산의 수사국으로 출근했다. 당직자에게 간밤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는 수사국 요원들을 비상대기 상태로 놓았다. 그는 오전 10시부터 텔레비전을 보다가 총성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 뛰어나오면서 부국장실의 문을 여니 간부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야 이 사람들아, 너라도 텔레비전은 틀어놓고 해야지. 지금 8.15 행사장에서 총소리가 났으니 출동하자. 이 국장은 과장을 태우고 국립극장으로 달리면서 본부에 지시했다. 방송사에 연락을 해서 국립극장에서 찍은 장면은 방영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 이 국장이 국립극장 장실에 들어가니 박 대통령이 침통하게 앉아있었고 박종규 실장이 얼굴이 하얗게 되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 국장이 보니 박 대통령의 양복 어깨축지에 검은 물방울 같은 것이 묻어있었다. 그는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그곳을 만져보았다. 피였다. 아마도 총탄이 유교사의 머리를 관통할 때 튄 피 같았다. 이 국장이 들으니 범인은 체포됐다가 오발로 다친 허벅지 치료 때문에 국립의료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이 국장이 국립의료원으로 가는 차 중에서 라디오를 들으니 범인은 일본인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국립의료원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경호실 정보처장이 범인의 여권을 들고 나오고 있었다. 이 국장이 받아서 뒤져보니 여권과 함께 외국인 등록증이 나왔다. 여권에는 이름이 요시이 유키오라고 쓰여 있었으나 외국인 등록증엔 문세광으로 적혀 있었다. 경호실에서는 여권 이름만 보고 일본인이 범인이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모양이었다. 경호처장은 일본인이 아니네 라고 낭패한 표정을 지었다. 이 국장은 응급실로 들어갔다. 의사들이 문세광의 오발로 관통당한 허벅지를 붕대로 감고 바지를 입히고 있었다. 범인은 얼굴과 몸이 통통한 호인형이었다. 이 국장이 일본말로 이야기했다. 아나타 조센진 데쇼. 우소와 다메다. 하이. 이 국장은 유교사가 수술을 받고 있던 서울대학 병원으로 갔다. 박 대통령은 전용 입원실에 있었다. 이 국장이 범인은 제일 한국인이라고 보고하니 박 대통령은 허, 또 우사하게 생겼구나 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박종규 실장을 향해서 어떻게 범인이 일본인이라고 나갔나 라고 추궁하더니 앞으로 수사는 정보부가 맡아서 하도록 하라 라고 지시했다. 이 국장은 유교사의 머리를 관통한 총알과 문이 오발한 권총탄 하나를 현장에서 직접 찾아냈다. 유교사의 머리를 꿰뚫은 총알은 대구로를 굴러 무대 휘장 뒤로 갔기 때문에 찾는 데 애를 먹었다. 문의 오발탄도 접는 의자에 끼어있어 겉에선 잘 보이지 않았다. 정보부는 문세광의 진술을 받아 일본 경찰에 알려주고 보강수사를 부탁했다. 이 국장이 아직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는 문세광이 몇 번이나 인천이 어디 있는가라고 수사관에게 묻던 점이었다. 왜 묻는가 라고 추궁했으나 문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북한 측에서 문에게 암살에 성공하면 반드시 구출해주겠다고 약속한 모양입니다. 인천이 그런 목적의 접선 장소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은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박종규 경호실장에 대한 신문은 이용택 수사국장이 집을 찾아가 직접 했다. 박 실장은 문세광의 제1탄이 발사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전구가 터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문이 통로를 달려나오는 것을 보고 박 실장은 왼손에 들고 있던 프로그램 종이를 떨어뜨리고는 오른손에 든 권총의 공이치기를 뒤로 젖혔다. 그가 문을 향해서 쏘려고 하는 찰나에 단상을 향해 비추던 조명이 눈을 부시게 해 표적을 잃어버렸다. 박 실장은 한 방을 쏘긴 했는데 청중이 다칠까봐 총신을 올려 발사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여중생을 죽게 한 총알은 다른 경호원이 쏜 것이었다. 이용택 국장은 박 실장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립극장 안에 조명을 사건 당일과 같이 재현해놓고 단상에 서봤다. 과연 눈이 부셔 조준 사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이 국장은 박 실장의 권총을 압수하고 그 권총에서 발사된 총알과
대조했다고 한다. 김기춘 검사는 당시 중앙정보부에 파견 나가 정보부장 보좌관을 맡고 있었다. 문세광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8월 초순 김기춘 검사는 가족과 함께 대천 해수욕장으로 여름 휴가를 갔었다. 휴가지에서 김 검사는 막 한국어 번역판이 나온 소설 자카레 나를 재미있게 읽었다고 한다. 그가 휴가에서 돌아온 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문세광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다. 신직수 정보부장은 8월 16일 김기춘 검사를 불렀다. 범인이 어제부터 30시간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내가 청와대 대책회의에 나가서도 할 말이 없다. 김 검사가 범행 동기와 배후를 캐내봐라. 나를 비롯한 간부들이 오늘은 퇴근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문은 링거 주사를 맞으면서 남산 분실 수사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김 검사는 일본어 통역을 옆에 앉히고 문과 대면했다. 김 검사는 수사관의 제1성이 범인의 진술을 얻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만큼 곰곰이 생각해둔 질문을 던졌다. 소설 자카레나를 읽었죠. 읽었습니다. 센세도 읽었습니까? 나도 읽었소. 그런데 당신이 바로 자카라니요?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자카입니다. 실마리가 잡히자 대화는 차츰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신의 사상이 무엇인가? 나는 공산주의를 신봉합니다. 나는 공산혁명을 이룩하려는 한 수단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혁명가답게 당당하게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라. 왜 비겁하게 말을 하지 않는가? 알았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역권명 요시이 유키오는 누구인가? 여자친구인 요시이 미키코의 남편입니다. 요시이 유키오 명의의 여권은 어떻게 마련했나? 요시이 미키코가 남편 요시이 유키오의 호적 등본 등 인적사항 서류를 제공해 주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권총은 어디에서 났는가? 오사카 고츠 파출소에서 훔쳤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훔쳤는가? 조총련 오사카 서지부 정치부장 김호룡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호룡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 1973년 11월 11일 홍콩 여행 중 권총을 구입하라는 명령과 함께 김으로부터 50만 엔을 받았습니다. 1974년 2월 초순의 어느 날 밤 10시쯤에 박정희의 암살은 8.15 기념식 행사 때 하기로 한다. 이를 위한 사전 준비로 현재 관여하고 있는 김대중 구출위원회 등의 모든 조직 활동에서 손을 떼라. 도쿄 아다치에 있는 아카후도 병원에 가와가미 유지란 이름으로 입원해라. 입원비는 조총영이 담당한다 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1974년 2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공산주의 사상학습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 김호룡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만경봉호에 탄 적이 있는가? 있습니다. 1974년 5월 3일 밤 10시쯤 김호룡의 지시로 1시간가량 승선했습니다. 만경봉호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배 식당에서 47세가량의 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 검사는 문세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이 머물렀다는 만경봉호 내부와 고추 파출소의 내부 모습을 그리게 했다. 문은 의외로 그림 솜씨가 있었다. 범행 배후를 밝히면서도 문은 당당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국가 원수를 저격한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전혀 죽음을 예상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문은 이따금 밖은 괜찮으냐? 라는 질문을 했다. 그때까지도 문은 범행을 하고 나면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 세력이 자기를 구하러 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김 검사가 문으로부터 받아낸 진술은 곧 신문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기자들의 관심은 요시이 유키오와 요시이 미키코 부부 그리고 김호룡으로 쏠렸다. 8월 16일 오후 정보를 입수한 일본 경찰은 요시이 미키코를 여권법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요시이 미키코가 1973년 11월 초 같은 방법으로 남편 명의의 여권을 문세광에게 만들어 주었으며 그해 11월 19일 이 여권을 사용한 문세광과 함께 2박 3일간 홍콩 여행을 간 사실을 밝혀냈다. 8월 18일 오후 배후인물 김호룡은 조총련 오사카 이쿠노구 서지부 사무실에 나타나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세광과는 1972년 9월 10월경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배포하던 중 그의 집 앞에서 처음 만났다.
지금까지 문을 만난 것은 모두 세 번이며 1974년 7월에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다. 문에게 암살 지령이나 거사 자금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 요시이 부부와는 면식조차 없다. 일본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 직접 찾아오거나 출두 요청을 해오더라도 응하지 않겠다. 초기엔 일본 경찰도 범인이 일본 파출소에서 훔친 권총으로 한국의 대통령을 저격한 것 때문에 나름대로 수사에 열을 올렸다. 한국 측이 문세광의 배후 세력으로 조총련을 지목하자 일본 수사당국은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이 이렇게 나오게 된 데는 당시 김대중 씨를 납치한 것으로 알려진 중앙정보부가 문세광 사건을 맡은 것이 한 원인이었다. 문세광 사건을 수사했던 전직 정보부원은 이렇게 말했다. 일본 경찰에서 김대중 씨 사건과 관련한 협조 위로의 문서를 보내면 우리는 무조건 잘 알 수 없음 이라는 회답을 보내곤 했습니다. 주권이 침해당했다고 시끄러웠던 일본으로서는 앙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 측은 그 안갚음을 문세광 사건 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도가 점점 심해져 문이 미끼코를 만났다는 다방이 오사카 무슨 지역에 있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어도 4시간 동안 찾아봤지만 잘 모르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니 찾기 쉬운 곳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